에도 시대 일본을 통치하던 무가 정권, 도쿠가와 막부의 수장을 쇼군이라고 하죠.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시작되어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에 이르기까지 260여 년의 에도 시대 기간 동안 총 15명의 쇼군이 취임하게 됩니다. 15명의 쇼군마다 제각기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겠지만 5대 쇼군 도쿠가와 쯔나요시만큼 황당한 통치를 했던 쇼군이 있을까 싶은데요. 에도 시대 초기였던 1680년 5대 쇼군으로 취임하여 약 30년의 기간 동안 일본을 통치하면서 개를 인간 이상으로 우대했던 정책으로 인해 개 쇼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682년에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가엾게 여겨야 한다는 살생금지령을 포고하였고 이 규정에 의해서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 말, 새, 어패류, 곤충 등 과일과 채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생명체가 막부의 명령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죠. 이 명령이 포고된 후 새를 죽였다는 이유로 참수당하는 사람이 생겼고 닭을 실수로 밟아 죽였거나 오리를 잡기 위해 투망했다는 이유로 투옥되는 것은 물론 말을 버렸다가 발각되어 섬으로 유배당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 당시 미토본 번주였던 도쿠가와 미츠쿠니는 쯔나요시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발로 고양이를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한 후 섬인 거주지가 밀집되어 있는 니혼바시 인근에 방치해 두기도 했고 개 가죽으로 만든 방석을 쇼군 선물용으로 에도성에 보내 쇼군 쯔나요시를 분노하게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정책에 씨름하고 있던 에도인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쇼군 가문이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 쇼군 후보군을 배출했던 고상계 출신이었기 때문에 쇼군 쯔나요시도 기행을 벌인 도쿠가와 미츠쿠니를 처벌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동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처형했던 악법 때문에 5대 쇼군 쯔나요시는 폭군의 이미지로 평가받아 왔는데요. 최근에는 에도 시대를 문치 시대, 즉 평화의 시대로 이끌기 위한 초석을 다진 명군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 쇼군 도쿠가와 쯔나요시가 폭군 이미지를 탈피하고 뛰어난 군주로 재해석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가타리. 개 쇼군으로 알려진 5대 쇼군 도쿠가와 쯔나요시는 도대체 어느 정도 개에게 진심이었던 것일까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길거리 개를 발견하면 일단 먹이를 챙겨줘야만 했습니다. 또한 개끼리 싸우는 장면을 목격할 경우 목격자는 개들이 다치지 않도록 중간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려야만 했습니다. 절대 개 몸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고 개 싸움이 멈추지 않을 경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은 눈과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가면서 개 등에 물을 뿌리는 정도였습니다. 에도 전역의 개가 보호받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쯔나요시는 개와 말을 키우는 에도 시내의 모든 사람 명단을 작성해 올 것을 가신들에게 명령하게 되는데요. 반발을 우려한 가신들은 혹시라도 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굳이 찾아올 필요는 없다 라고 조문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쯔나요시는 격노하면서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잃어버린 개는 찾아와야 하며 대타를 내세울 경우 발각되면 엄벌에 처한다 라는 새로운 조항을 또 공표하게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반발한 사람들이 개를 죽여 기와장 위에 올려놓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결국 쯔나요시는 에도 시내의 모든 개들을 한 곳에 모아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지금의 도쿄 나카노구 인근에 무려 100만 평의 개 사육장을 만들어 10만 마리에 달하는 개를 모아 사육한 것입니다. 광활한 대지를 뛰어놀던 개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가 무려 290동, 새끼를 키우는 어미개를 케어하기 위한 전용 양육소가 459개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먹이로는 흰 쌀밥에 각종 생선이 공급되었는데 개들의 식사가 에도의 일반 서민들 식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의 반발심이 어느 정도였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개 사육장 유지에 들어간 비용이 연간 9만 8천 량, 1량을 13만 엔으로 환산하면 한화로 1,300억 원에 달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17세기 후반 에도 시내는 말 그대로 개판이었던 것입니다. 28년간 집권하면서 살생 금지 관련 법령을 무려 130회 넘게 공표했던 5대 쇼군 도쿠가와 쯔나요시. 살생 금지에 대한 병적인 집착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모노가타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초대 쇼군에 취임하면서 1603년 에도 시대가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 1615년 마지막 오사카성 전투가 있었고 1637년 대규모 밀란인 시마바라의 난이 발생하면서 17세기 중반까지 일본 열도는 여전히 전국시대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시대 다이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에도시대 초기 빈번하게 발생했던 영지 변경, 영지 몰수 등으로 인해 일본 전역에 낭인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사무라이에서 서민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지만 바뀐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짙은 화장을 하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세력 다툼을 하며 서슴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가문의 둘째 이하 아들들도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잉여 자원으로 분류되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서민 출신 양아치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벌이는 등 전국시대 기풍이 꺾이지 않았던 에도시대 초기 에도는 밤이 되면 길거리에서 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만연되어 있었을 정도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에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672년 오와리번에서는 하야시 도쿠노스케가 가와구치 삼베를 베어 죽이고 할복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도쿠노스케는 9살, 삼베는 11살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673년에는 14살 소년 2명이 서로 사망할 때까지 칼싸움을 벌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농민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었는데요. 1691년 미노 지방의 다기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75세였던 요에몬이 며느리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타고 요에몬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옆집 사는 몽에몬 집 앞을 지나려고 하자 몽에몬이 튀어나와 건방지다며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에는 말에서 내려 걸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새 신부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요에몬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튿날 분을 참지 못한 75세의 요에몬은 아들과 하인 등 8명의 인원을 이끌고 몽에몬의 집을 급습, 하인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을 전원 참살하고 할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1691년에 75세였으니 1637년 시마바라의 난 당시 21세 정도 청년이었겠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촌에 살고 있던 요에몬은 청년 시절 시마바라에서 실전 경험을 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도 시대가 시작되고 10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사무라이 농민 할 것 없이 무력을 통해 서로를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살풍경을 그대로 두어서는 평화의 시대가 정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쯔나요시의 살생금지령이라는 것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도 시대 초기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23살이라니 너무 오래 살았다 라는 노랫말을 통해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모노가타리. 도쿠가와 쯔나요시는 만연되어 있는 인명 경시 풍조를 없애고 유교의 도덕관념과 불교의 자비를 에도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사무라이가 지켜야 할 법도를 정리해 만든 무가 제법도에는 문무궁마에 힘쓸 것, 즉 글과 무예, 활쏘기와 말타기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대 쇼군 쯔나요시는 이 부분을 문무충효에 힘쓰고 예의를 갖출 것으로 변경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교의 예를 가르치기 위해 400회 넘게 직접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에도성뿐만 아니라 다이묘 저택에 출장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버리지 못하도록 제정한 법, 길에 쓰러진 사람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 등 민간 복지 정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후세에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집권 막바지에 발생한 두 차례의 대형 지진, 화재, 후지산 분화 등이
나라님의 정치 실패에 기인했다고 생각했던 당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많은 부분이 평가절하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쯔나요시가 사망하자 쯔나요시 시절 사용되었던 화폐가 폐지되었고 100만 평 규모의 개사육장 역시 사라졌으며 말 많았던 살생금지령 관련 법도 모두 폐지됩니다. 쯔나요시의 살생금지령이 발령되고 24년 동안 법령 위반으로 총 69건의 처벌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중 13건만이 극형에 처해졌으니 2년에 한 번꼴로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다고 봐야겠죠. 문치시대의 시작을 열기 위한 억울한 피해자들로 볼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죽음을 막고 평화의 에도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개쇼군의 업적을 새롭게 평가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